이거 하나 가져가요. 하나 가져갔어요. 이거 이제 맡아보자. 줘봐 색깔을. 이거 어머나. 아! 아, 나 거대도 했어. 아, 그거 봐. 아! 어, 이 냄새 너무 좋다. 이 냄새 좋아요. 아,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네요, 이것도. 향초? 이거 약간 딥티크에 있는 향이네요. 약간 향. 이것도 나쁘지 않네. 향 냄새. 어, 너무 좋다 향도. 아, 마시고 싶다 향을. 이것도 괜찮네. 어, 이거 이건 냅두니까 너무 향이 너무 좋다. 이거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어, 왔다 왔어. 아, 아니다. 오늘 어, 향수 전문가니까. 아. 아, 좀 아. 아. 이거 그 향이랑 똑같아요. 조 말론 블랙 그거. 이거 조 말론이랑 똑같은 향이에요. 향 너무 좋다. 천연향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아이고 관세음보살. 너무 염차부 관세음보살. 그 향냄새네요. 아, 뭐 그렇네. 이제 1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시음을 또 해보겠어요. 또 향수 시음할 때는 이제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와인도 먹을 때 냄새를 먼저 맡듯이 향수도 있어요. 일단은 향수를 이렇게 써. 보이죠? 이렇게 딱 쌌어. 그리고 이렇게 딱 코에 갖다 대고 코로 이렇게 향을 이게 맞잖아요. 그럼 향이 일단 나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에 대고 이렇게 하고 뇌로 전달돼요 향이. 어머, 향이 너무 좋대. 이건 향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뇌를 띄울 때 고난이도 테크닉이 있어요. 인격이 나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인격이 와서 또 냄새를 맡는 거죠. 이렇게. 아, 똥 먹네. 어, 뭐야? 뭐예요? 왜 이래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아, 똥구멍. 뭐지? 아, 똥구멍. 빵 걸리고 지랄이야, 미친. 이거 왜 이래?